정말 오랜만에, 그래, 소설을 읽는 이유는 이거였어. 이래서 내가 소설을 읽는 거였어.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소설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국 단편소설집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꼭꼭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공백의 책방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공백입니다. 다들 즐겁고 편안한 12월 보내고 계신가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짜잔!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 한국 단편소설집이고요. 제가 원래도 되게 좋아했던 작가님의 작품인데 이번 소설집은 특히 더 좋더라고요. 이 책은 읽고 제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빨리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빨리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책을 보여드려야겠죠? 짠! 바로 이 책, 최진영 작가님의 단편소설집 겨울방학입니다. 최진영 작가님 책은 제 채널에서 틈틈이 계속 등장했었죠. 젊은 작가 시리즈였던 해가 지는 곳으로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고, 얼마 전에 제가 교보에서 이제야 언니에게를 구매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올해 10월 말인가에 이 책이 나오고 제가 이거 빨리 구매해서 봐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 책이 12월 달에 출판진흥원 추천 도서로 또 선정이 된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나서 아 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빨리 사서 보자 해서 저희 집에 도착하게 된 책입니다. 일단 제가 이 책이 단편소설집이라고 말씀드렸죠. 10편의 소설이 실려 있는데 제가 목록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과 같은 제목의 소설이 10편 실려 있어요. 대체적으로 약 30페이지, 40페이지 정도의 짧은 소설들입니다. 저는 항상 최진영 작가님의 장편 소설만 보다가 이렇게 단편 소설을 보니까 정말 다채롭고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북튜버의 입장에서 제일 리뷰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 단편 소설 집인 것 같아요. 소설의 줄거리들을 축약해서 전달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뭐 이 책의 매력이나 아름다움을 다 전달하기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책에 실린 소설들을 어떻게 전달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책의 간단한 줄거리와 함께 이 책의 문장들을 조금 뽑아서 읽어드리는 식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줄거리보다는 책의 문장들에 조금 집중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의 문장들을 들으실 때 이 문장이 내 삶의 어디와 맞닿아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돌담. 단편소설 돌담의 주인공은요, 이재박 장난감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입니다. 이 장난감 회사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재료를 사용해서 장난감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쫓겨나듯이, 도망치듯이, 숨듯이 그만둔 이 주인공은 본가로 가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간 본가에서 주인공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와 내 집의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친구로부터 도망쳤던 옛날의 일들. 주인공이 이런 과거의 순간을 떠올릴 때 소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피하려고 했는지 이제는 안다. 내가 어떨 때 거짓말하는 인간인지,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무엇에서 도망치는 인간인지 생각하기 싫었다. 그런 나를 내게서 빼고 싶었다. 그래서 잊고 살았다. 비슷한 일이 반복될수록 더 잊으려고 했다. 결국 나는 나쁜 것을 나누며 먹고 사는 어른이 되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괜찮겠지, 괜찮겠지, 아직은 괜찮겠지, 기만하는 수법에 익숙해져 버린 형편없는 어른.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소설이 주는 그런 아릿한 마음, 좀 서글픈 마음, 그러면서도 좀 부끄럽고 괴리감 느껴지는 마음들을 굉장히 잘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다음 소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수. 제가 이 소설집에서 가장 좋았던 단편을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단편을 고를 것 같아요. 수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절망스럽고 불편하고 처절한 기함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삶을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를 가둬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도 아마 가둘 숫자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소설의 분위기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작품을 직접 느껴보시는 게 최고겠죠.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사실 내가 기다리던 때라는 것이 대체 어떤 때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대로 늙으면 요양원에나 들어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나는 청춘을 팔아 요양원에 들어갈 돈을 모으고 있는 셈이다.
시간은 질병과 피로로 쌓이고 돈은 아무리 벌어도 삽시간에 사라지는데 어째서지? 빚을 져서 살 곳을 마련하는 게 언제부터 당연해졌지? 세상은 어째서 이런 식으로 굴러가지? 요양원에는 나보다 부모님이 먼저 간다. 우선 그 돈을 마련해야 한다. 황혼은 어떨까? 멋질까? 가장 멋진 때니까 젊을 때 개고생해서 준비하는 게 당연한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때일까? 그런데 어제 뉴스를 봤다. 70 넘어 자살한 노인에 대한 뉴스였다. 그와 비슷한 뉴스를 일주일 전에도 봤고 보름 전에도 봤다. 이상하다. 다들 오르기에 무언가 끝내주는 게 있을 줄 알고 평생을 바쳐 오르고 보니 그 끝은 텅 빈 허공이더라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시간은 겨울 외투 안주머니 한구석에서 납작 뭉치는 먼지 같은 것이다. 대체 쓸모가 없다. 아니다. 시간은 없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바빠 죽겠고 짜증나 죽겠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럼 우리에겐 뭐가 있지? 나가지 않는다면 나는 이곳에서 끝나지 않는 하루를 살 수도 있다. 이 소설은 굉장히 짧으면서도 압도적인 느낌이 들었고요. 결말도 굉장히 독특해서 결말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보게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을 딱 덮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과 같이 이 소설에서는 뭔가를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저는 그 질문들을 함께 따라가면서 굉장히 좀 뻐근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묘한 기분이 뭔지 잘 표현이 안 되네요. 아마 이런 기분은 책을 읽는 개인개인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이겠죠? 다음 소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커피. 다음 소설은 오늘의 커피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줄거리를 요약해서 설명해드리면 굉장히 좀 자기적이거나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지 않을게요. 그것보다는 한 부분을 읽어드리는 걸로 대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힘들지 않아? 그런 다리로? 존은 수세미와 컵을 든 채 자기 다리를 내려다보고 그의 다리를 내려다봤다. 넌? 조가 물었다. 힘들지 않아? 그런 다리로? 동료가 잠시 손을 멈췄다. 미안하다고 했다. 걱정돼서 한 말이라고 덧붙였다.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자기는 한쪽 다리를 절지 않으면서 일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른다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조가 대꾸했다. 맑은 물에 세제 거품을 씻어내며 조는 다시 물었다. 넌 어때? 힘들지 않아? 힘들지. 오늘 같은 날은 오줌 누려고 서 있기도 힘들어. 나도 그래. 진짜 죽겠다. 이런 날은 하다못해 택시비라도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있잖아. 우리 이렇게 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니까 너 힘든 거, 나 힘든 거, 저기 건이나 은이 힘든 것도 다 다를 거잖아. 그럼 우리는 자기 힘든 것만 알지 서로가 얼마나 어떻게 힘든지는 영영 알 수 없는 건가? 나쁜 건가? 뭐가? 모르겠다. 네, 제가 이렇게 이 책에 실린 세 편의 단편 소설을 뽑아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무언가를 오래 생각해야만 나올 수 있는 생각들, 질문들 그런 것들이 이 책에 참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최진영 작가님의 그런 곰곰한 시선이 묻어 있어서 저는 이 책이 참 좋더라고요. 이 생각이나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읽는 것도 굉장히 큰 즐거움이었고요. 소설이나 시를 읽을 때는 제가 잠깐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가만히 멈춰서서 나의 가장 약하고 여린 살들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어떤 사람의 서러운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으면 그 순간이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아주 잠깐일지라도 그 순간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특히 이런 순간들은 외국 소설을 읽을 때보다 한국 소설을 읽을 때 훨씬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게 외국 소설이 파고들지 못하는 부분을 한국 소설이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 나라에, 이 시기에 이런 존재로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공감하게 해주고 살펴보게 해주는 것, 그게 한국 소설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 겨울방학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소설의 제목이 겨울방학이라서 그런가 저는 여러분이 이 소설을 겨울 중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맑고 투명하고 시린 그런 겨울의 느낌? 집으로 딱 돌아왔을 때 훈훈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 이런 것도 느껴보실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뭔가 겨울에 을씨년스럽고 좀 광활하고 먹먹한 느낌, 이런 것도 느껴보실 수 있는 소설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는 내내 감정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간을 가졌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함께 읽어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공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 안녕.